YBN 박준원 영어 5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Artist's Magic, 예술가의 마술. Artist, 예술가들은요, work, 일을 한대요. Magic이니까 마술을 부린다 라고 하면 되죠. 옆에서 With Visual Images니까요, 시각적 이미지로 마술을 부린대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엄청 막 사실처럼 그리면 실제 같잖아요. 그리면 그런 식으로. Their colors and shapes, 예술가들의 색깔과 그리고 형태들은 예술가라기보단 여기선 예술가들이 그리는 visual images라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의 즉 그림의 색깔과 형태들이 can fool us, 우리를 속일 수가 있대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Sometimes, 때때로, their works. 여기서는 예술가들이겠네요. 그렇죠?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confuse, 혼동을 준대요. us, 우리를요. with their extreme reality인가요? 화가들의,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는, 작품을 하는 게 아니다. 작품의 아주 극단적인 현실화. 한마디로, 그림이든 어떤 작품이든 그게 다 너무나도 현실과 같아서 우리를 혼동을 준대요. 밑에 정리는 잘 돼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옆에는 전반적인 줄거리예요. 그래서 줄거리도 다 해석을 해보시고 그 줄거리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 볼게요. At other times, 그리고 또 다른 때는요. Artists, 예술가들이 turn ordinary images,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를요. into something strange, 뭔가 독특한 이미지로 만들고요. something은 앞에 some 자체가 형용사라 thing이라는 명사를 이미 꾸며주고 있어서 형용사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세요. something strange,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이미지로 만든대요. and 그리고 그 예술가가 make, 만들죠? 병렬구조네요. make us, 우리를 wonder, 놀라게 만든대요. about them, 그 이미지들에 관해서요. make는 오형식 사역동사라서 목적격 보호위치 동사 원형이고 얘는 오답으로는 투부정사 하면 안 되고요. ing도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to wonder, wondering 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예술가들은요, are also able to paint, 또한 그릴 수가 있대요. images, 이미지를요, from our dreams, 우리 꿈으로부터 나온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대요. 추상화 같은 거 있죠, 그렇죠? on their canvases, 그러니까 그들의 캔버스예요. 즉, 예술가들이죠, 여기서 their은요. 그리고 with their magic, 그들의, 그리고 예술가들의 마술을 가지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artists, 예술가들은 can fascinate, 놀랍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us,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거니까 매혹시키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가들은 take us away, 우리를 데려간대요.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하냐면요. from our everyday lives,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대요. 즉, 상상하고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be able은 투부정사만 잡으니까 to paint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다 지칭어가 누구를 뜻하는지는 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또 본문 2로 왔어요. 그럼 앞에서는 그냥 좀 포괄적인 얘기로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극사실주의 이런 화가들이 있고요. 아니면 추상화를 그리는 조금 그런 화가가 있다. 이제 그런 예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부터는. So imitate reality, 현실 모방하기, 극사실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네요. In the past, 과거에는요, the main goal, 주된 목표가요, of many painters,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는 was 뭐였냐면요, 투부정사하는 것이었대요. to imitate, 모방하는 것이었답니다. reality니까요,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대요. 여기가 빈칸일 수 있는지는 그 밑에는 다
극사실주의 화가들, 즉 얼마나 현실을 비슷하게 그렸느냐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세부 설명이 나올 거라서 포괄적인 얘기가 빈칸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스위치로 워즈가 월가 되면은 안 될 거예요. 단수조입니다. 메인고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투부 정사와 명사적 용법을 썼으니까 틀리지 않고요. 문제 없으니까 이거 to imitate 그냥 봐주시기만 하고요. 바로 뒤에 볼게요. A popular story, 인기 있는 이야기인데요. From ancient to Greece, 고대 그리스로부터의 인기 있는 이야기가 tells 말해준대요. Of two famous painters니까요. 두 명의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말해준대요. 이제 유명한 화가 두 명의 예시가 나오겠죠. 일단은 얘도 수일치가 솔직히 좋진 않아요. 여기도 단수고 얘도 여기도 단수라서 어차피 단수잖아요. 어찌됐든 얘는 텔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they 그들은요. 두 화가 되죠. wanted 원했대요. 투부정사 목적으로 잡았고요. to prove 입증하기를 원했답니다.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들을요. in a competition이니까요. 경쟁 안에서 즉 시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죠. want는 미래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만 잡아서 ing인 proving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또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이요. 즉 두 화가들 중에 한 명이 painted 그렸죠. Grace 포도를 그렸대요.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였냐면요. That looked 보였던 포도인데 so that의 결과로 썼어요. 너무 어때 보였어요. real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여서 대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birds 새들이 actually tried to eat 먹으려고 노력했대요. them 여기서 포도죠. them은 포도 얘는 화가야.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서술형 대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so that 구문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게 서술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that이요 which도 가능하다 하지만 what은 안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so는 such가 안됩니다. 형용사만 꾸며주게 되어있어요. so는요 명사는 such가 꾸며주고요. 얘는 형용사라서 real은 so라는 부사가 꾸며주는게 맞습니다. that은요 접속사라서 what이 되면은 안돼요. 심지어 which도 안됩니다. 여기 옆에 정리가 되어있는거예요. so는 형용사, such는 명사 이렇게 되어있죠. 예문요. 내려가 볼게요. 이제 밑에 어휘들도 잘 봐주시고요. 이런 건 문장 삽입도 가능하겠죠. However 있으니까 연결사 앞에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고요. 하지만 the other artist 두 화가 중에 다른 한 명이요. 다른 화가가 won the competition 경쟁에서 즉 시합에서 이겼대요. 한마디로 포도 그린 사람도 되게 현실적으로 그렸는데 이 사람이 더 현실적으로 그렸으니까 이겼겠죠. 보면 언제 이겼냐면요. When his picture of a curtain 커튼의 그림인데요. 그게 food 속였어요. Not animals니까요. 동물이 아니라 not animal 동물들이 아니라 but his competitor니까 오히려 경쟁자를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옆에 있는 화가를 속였죠. 그리고 그 화가가 어떻게 했냐면요. 경쟁자죠. try to pull, 그러니까 당기려고 했대요. The painted curtain이니까요. 그려진 커튼인데 그걸 당기려고 했어요. 뒤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겼냐면요. to see the picture behind it이니까 이 it은 picture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 뒤에서 아니 picture가 아니라 curtain이죠. curtain. 그려진 커튼이요. 그래서 그 커튼 뒤에 숨어있는 그림을 더 보기 위해서 커튼을 걷어친 거죠. 근데 커튼이 걷어질 리가 없죠.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얘는 another 하면 안 돼요. another는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인 거고요. the other는 둘 중에 한 명이요. one이 한 명이면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the other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문법 콤마가 찍혀있기 때문에 얘는 that은 쓸 수 없어요. 얘는 투부정사 부사정법이라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to see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선 얘기했듯이 더 페이디드 커튼이니까 잘 봐주시면 됩니다. 부문풀이랑 여기 마스터즈 픽은 시간이 나오면 꼭 읽어봐 주시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런 질문도 꼭 봐주셔야 되는데 샘플은 필요 없습니다. 샘플은 어차피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는 거고 질문은 지문 내에서 찾아줄 수 있는 거라서 꼭 봐주셔야 돼요. Why does the writer? 왜 작가가 mention, 언급을 합니까? The two artists, 두 명의 화가를요. In ancient Greece니까요. 고대 그리스에서요. The writer, 글쓴이는 wants to show,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 이하의 문장이요. Their main goal, 그들의 주요 목표가 was to imitate reality, 현실을 모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죠. 자, 그럼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kind of realistic art'니까 이런 현실적인 그림의 종류는 was popular, 인기가 있었대요. During the ancient Greek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인기가 있었고 and Roman times니까 로마 시대에도 인기가 있었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again 다시 한번 during the Renaissance니까요. 르네상스 시절에도 인기가 많았대요. During은 while이 되면은 안 됩니다. While은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요. 내려가 볼게요. Its purpose, 즉 현실주의 미술이죠, 그렇죠? Realistic art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주의의 미술의 목적은 was 투부정사하는 것이었대요. To capture, 사로잡는 것이었답니다. A moment, 순간을요. In time, 시간에서의 그 순간을요. 그리고 사로잡아서 경멸구조죠. Hold it, 유지하는 것이었대요. Forever,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기억을 다 남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생생한 기억을. 얘는 뭐 투명사 틀리지 않고요. 얘도 hold인데 뭐 to hold한다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held가 되면 안 되겠죠. held는 안 돼요.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요, a boy, 소년이요, seems to 부정사네요, 그렇죠? to be emerging,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니까요, 그림의 어두운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밑에서 볼게요, 그냥. 가주어, 진주어 문장입니다. 이렇게. 얘가 가주어, 진주어. 근데 어떻게 주어 seems to 부정사로 바뀌냐면, 어쨌든 얘도 주어고, 보이도 주어입니다. 같은 주어라서 배트에 있는 주어 어보이를 미수로 넘기는 거예요. 여기 주어도 어쨌든 가조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밑에서 넘기면 주어가 사라짐으로써 접속사 못 쓰고요. 동사는 준동사인 투부정사로 투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위에 문장이 되죠. 어보이는 넘어가 있고 뒤는 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는 이런 문장 봐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뭐 여기 emerge는 자동사라서 is emerged 안 된다 나와있죠. 그렇죠. 또 밑에 보겠습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대요. 놓고 있다는 거죠. One foot, 한 발을요. On the frame이니까 액자 틀에 올려놓고 있고요. 뒤에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seemingly, 눈에 보기에 trying to pull, 당기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himself, 그 스스로를요. 어디 바깥으로요. out of the scene이니까 그 그림의 장면, 즉 액자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면서 한쪽 발을 액자 위에 올려두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tries 하면 안 되고요. to these artists, 이 예술가들에게는요. What 명사들을 주어로 걸었어요. So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was 얘가 동사고 뒤에가 주격보어네요. The
the vividness of the moment. 그러니까 그 순간의 생생함이 가장 중요하대요. What 명사절은 당연히 대시되면은 안 되고요. What은 단수 취급이거든요. 그래서 was가 were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himself 있죠? 이거 him 되면은 안 돼요. 재기용법은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self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분사구문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는데 접속사는 웬만하면 그냥 as로 써주시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각된 거니까 he tries로 바뀌어야 대신 동사가 뭐, 아까는 못 쓴다고 했지만 접속사가 생기면 tried로 바뀝니다. 자, 여기 옆에도 꼭 확인을 봐주시랬어요. 이 글을 쓴 이유 같은 거 나와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또 2번만 봅시다. When was realistic art popular? 언제 사실주의 미술이 인기가 있었나요? It was popular during the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and then again during the Renaissance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랑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내려가 볼게요, 또. 자, 본문 3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본문이 극사실주의, 사실주의 미술이었었고요. 이제 본문 3은 소제목이 telling stories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네요. 즉, 숨은 속뜻이 있는 그림들이겠죠, 그렇죠? So some artists, 몇몇 예술가들은요, used, 사용했대요. illusions니까요, 착각, 착시를 사용한 거죠. 이게 초부정사 부사제문법입니다. To tell a story니까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착시현상을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추가를 대시는 게 중요 내용이니까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 부가 설명이 뒤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포괄적인 얘기예요. Sometimes 때때로 they 그들은요 hid, hide의 과거형이 되죠. 숨겼답니다. Messages, 메시지를요. In their pictures, 그들의 그림들을 숨겼는데 so 대세 또 결과 용법이 나왔죠. 접속사가요. So well, 너무 잘 숨겨서요. 그렇죠? Very 이렇게 hid 꾸며진 거죠. 너무 잘 숨겨서 데디아의 결과의 문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 봤더니 We might miss, 우리가 아마 놓칠 거래요. Then, 그 메시지들을요, 그쵸? Messages, 매니저, 그쵸? 근데 언제 놓치느냐 하면, 이문신저, when they are right before our eyes니까, 우리 눈앞에 바로 있을 때조차도, 눈앞에 그냥 힌트를 거둬주고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messages겠죠, 이게요, 그쵸? 소는 서치 되면은 안 된댔고요. 댓은 와시 되면은 안 된댔습니다. Here is, here are, 있다죠, 그쵸? A picture of two men, 두 명의 남성의 그림이 있대요. is는 are가 되면은 안 되고요. 내려가 볼게요. 그림도 띄워놓고 할까요? 이렇게. 얘가 왜 서술형이 되냐면요. 주어가 many ordinary objects고요. 동사가 are고요. between 됨은 부사입니다. 전체 플러스 명사 부사요. 이게 도치라고 얘기해요. 주어 도치가 뒤바뀐 겁니다. 왜냐고 하면 강조라거나 아니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제 보면은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가 일반적인 물체들을 꾸며주고 있죠. 일반적인 물체들이란 that looks so that 또 나왔죠. 너무나도 real, 현실적이어서 that even the smallest detail, 가장 작은 세부사항조차도 can be detected니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대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즉 한마디로 너무 잘 그려놔가지고 아 지구본이다, 뭐 추금기다, 그리고 뭐 이거 악기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책이다. 근데 놓치고 있는 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해골인데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고 이쪽 방향에서 봐야 이 해골이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숨은 속뜻을 놓쳐버린다는 거고요. 얘는 지금 R가 수일치로 is가 되면은 안 돼요. 지금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that은요 was 되면은 안 되고요.
쏘는 계속 얘기하지만 서치 안 되고 룩은 이형식 동사라서 리얼이 리얼이가 되면 안 돼요. 대신 what 안 된다라고 했죠. Can be detected는 수동태라서요. Can detect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내려가 볼게요. 만약 당신이 본다면요. The picture closely. However, 연결사고요. 앞에서 해석해준 게 더 좋고요. 문장 삽입도 가능하겠죠, 이런 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림을 가까이서 본다면, You will see, 당신은 볼 거래요. A strange form이니까요. 이상한 형태를 본대요. At the bottom center이니까요. 그 바닥 중간에 이상한 형태를 볼 거랍니다. Can you tell?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테리 알아보다 확인하다는 뜻이 있었대요. 그쵸?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간접 문문이죠. 일단 it is가 is it 하면은 안 되고요. it is요. 오케이.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세요? 내려가 볼게요. 얘도 역시나 연결사가 될 수 있어서 연결사는 얘랑 빈칸 뚫어놓고 채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얘를 문장 삽입이 가능하네요. 얘뿐만 아니라 얘를 안 쓰면 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임팩트가요. It is. It은 strange form이죠. 이상한 형태는 사실상 a secret message니까 비밀 메시지래요. 뒤에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뿐이고요. hid 뒤에 목적과 없죠. The artist hid니까 예술가가 숨겨놓은 메시지래요. In the picture 그림 안에다가요. That은 what이 되면은 안 돼요. which는 가능합니다. 생각도 가능해요, 그리고. He distorted. 그는 왜곡시켰대요. The shape of a common object니까 일반적인 물체의 형태를 왜곡시켰대요. 찌그러뜨려 놓은 거죠. 뒤에 투부정사 부사정법을 썼고요. To make it. 만들기 위해서인데. 가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harder 뒤에가 진짜 목적어 to recognize입니다. 얘가 진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래서 만드는데 recognize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볼게요. 이렇게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어떻게 걸렸냐면 다목적어 진목적어가 아니라 해석을 해보니까 it은 secret message고요. secret message가 뭐가 어렵다? To recognize, 인식하기가 어렵게 만든 거죠, 그치. 근데 상관없겠다. 이거 가져 진절했대요. 이게 가져고, 감옥적으로 진목적으로. 그 뒤에, secret message가 너무 같다 보니까 생략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오답은 이시, 댐이 되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o recognize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can be identified. 그것은 즉 비밀 메시지는 확인되어질 수 있대요. Only when 오직 언제요? 이 비밀 메시지가 is viewed. 보여질 때요. From a specific angle이니까요. 특정한 각도에서 보여질 때만 비밀 메시지가 확인이 된대요. 여기 수동태니까 identify 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수동태니까 viewing 하면 안 되겠죠. 인정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강조의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강조의 구문이라는 건 이 only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오늘 이 부사절을 강조하게 될 거예요. 자, 강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it is와 get을 놓고 그 사이에 부사절만 넣으면 돼요. 얘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it is only when it is viewed from a specific angle that it can be identified가 돼요. 근데 it is get을 안 넣으면 앞에다가 only를 놓고 부사절을 놓으면 뒤에가 어떻게 보이느냐 의문문처럼 이 can, 주어, 조동사가 뒤집힌 형태로 can it be가 될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요거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외워주시고요. 미리 외워놓으면 나중에도 좋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 to catch the message.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려면요. 사로잡으려면요. Look for, 찾아보래요. The arrow니까 화살표를요. On the right of the picture니까 그림의 오른쪽에 화살표를 한번 잘 찾아보래요. 얘는 문장 삽입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Then, 그러면이죠. 그러면, 아, 그리고 나서네요. 그리고 view, 명령문이죠. 보래요. The picture, 그림을요. From that angle, 그 각도로부터 보래요. With your nose, 당신의 코를요. 어디에 직접적으로 반대해서요. Directly against the paper니까 그 그림에, 한마디로 여기 그림이 있으면 얼굴을 딱 붙여가지고 화살표가 있는데 얼굴을 딱 붙여서 이렇게 보라는 거죠. 바로 뺨을 대고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And 그러면 the secret message, 비밀 메시지가 will appear, 드러날 거래요. 자동사죠. 그렇죠? It is a skull. 해골이죠, 해골. 그리고 얘는 PP의 과거 분사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spread out이니까 쫙 펼쳐진 해골이래요. 얘는 be appeared 안 돼요. 수동태 안 됩니다. 왜냐면 자동사예요. 그리고 spread out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 되어 있지만, which is가 생략됐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문장 삽입으로도 봐주세요. 비밀 메시지가 뭔지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내려가 봅시다. The skull, 그 해골은요, was a reminder니까 상기시켜주는 것이래요. of death,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해골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컴마 찍고 동격으로 다시 걸었어요. 즉, a common theme이니까 흔한 주제래요. in Renaissance art니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에서 흔한 주제로 쓰이네래요. It, 죽음이라는 것이 stand for는 상징하다는 건데, 죽음은 뭘 상징하느냐? The short, 짧고 meaningless, 의미 없는 nature of life, 삶의 본질을 상징을 하는 거죠. 자연 말고 여기서 nature는 본질로 했어요.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And 그리고 the artist, 예술가는 must have kee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 사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렸음에 틀림없대요, 과거에. The skull, 해골을요,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정법이죠. To remind,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떠올려주기 위해서요. 반전목적어 us, 우리에게 대비하여 직접목적으로 떠올리게 하려고 그린 거죠. We will, 원대인 사이에 끼어든 것 뿐이고요. 언젠가 우리가 die, 죽을 것이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렸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얘기죠. Must have PP는 should have PP가 되면 안 됩니다.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는 후회를 나타내는 거라서 완전 달라요. Must have PP는 했었으면 틀림없다, 했던 걸 확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을 써서 대시 접속사거든요. 얘는 must이 되면 안 돼요. 대시입니다, 그때. 또 내려가 볼게요. However, 역시나 빈 컨트롤러니까 연결사고요. 얘도 문장사진 강해요. 앞에서 했던 게 더 편하겠죠. 하지만 the artist, 예술가는요, may not have wanted니까 이것도 과거의 추측입니다. 아마도 원하지 않았을 거래요. 투부정사를 잡는 동사죠. want요. 뭐를 원하지 않았을 거냐면요, wanted to frighten, 겁나게, 즉 겁을 주고 싶지는 않았을 거래요. the viewers, 관람객들은요. 그래서 with, 뭘 가지고요? To direct an image가 너무나도 직접적인 이미지로 겁을 두고 싶지는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ight have hid라고 해야 되겠네요. 겁주고 싶지 않아서 might have hid the message니까 메시지를 감췄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not을 안 붙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순 주의하세요. To undirect image 하면 틀려요. To 자체가 형용사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direct, 직접적이니 합쳐진 겁니다. To direct an image. 내려가 볼게요. 더 페이팅 그 그림은요, probably 아마도 hung on 걸려 있었을 거래요. A wall 벽에요. Right beside the stairs니까요. 계단 바로 옆에 걸려 있었을 거래요. So that은 접속사로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하기 위해서는요. The viewers 관람객들인데요. While ing가 사이에 끼어들었고요. While 여기서는 they were 정도가 생각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람객들이 내려올 때 그 관람객들이 could see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벽면을 걸었겠죠. The skull 해골을요. In its original shape이니까 원래 형태로요. 그렇죠? 한마디로 찌그러진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측면에서 본 거니까 해골 진짜 모습으로 보였겠지. So that은 밑줄 쳐도 괜찮고요. 접속사고요. While은 during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ame down 하면 안 되겠죠. coming down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문장 바꿀 수 있다는 거. While they were 아까 생략된 부분 그냥 그대로 넣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내려가 볼게요. 질문. What did the skull symbolize? 해골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In Renaissance art니까요. 르네상스 예술에서요. It stood for 상징하다는 뜻이랬죠. The short, 짧고도 meaningless, 의미 없는, 즉 덧없는 nature of life,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긴 4번 질문을 봐야 되네요. Why did, 왜 the artist, 예술가가 try to hide, 숨기려고 노력했습니까? The message of the skull이니까 해골에 전하는 바를요. In the painting, 그림 안에서요. 겁주기 싫어서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he may not have wanted 아마 원치 않았을 거래요. To frighten 겁주는 것을요. The viewers 관람객들을요. 그렇죠. 오케이. 또 내려가 봅니다. 본문 4로 가봅시다. 소제목이 또 나오죠. Painting the landscape of dreams니까 꿈의 풍경 그리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주의,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달하는 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이제 그림화시키는 거예요. 르네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요. 본격으로 다시 걸죠. A Belgian painter니까 벨기에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understood, 이해했대요. One thing, 한 가지를요. better, 더 잘 이해했답니다. than anyone else니까 그 누구보다도요. 더 잘 이해했대요. 그런데 그 어느 것이 뭐냐면요. 대시 부가 설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everyday object, 일상생활의 물품들이 can be painted, 그려질 수 있는데 In surprising ways, 그러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자리했대요. 대신 동격 대수로 보면 되니까 일단 what이나 which는 안 되고요. 비교급이니까 then이죠, 그렇죠? better는 good하면 안 될 거고요. well 해도 안 돼요. 그리고요, then은 as가 되면은 안 되고요. 비교급이니까요. Can be painted는 painting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능동수동. Surprising, surprised가 되면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His paintings, 그의 그림들은요, represent, 대표하고 나타낸대요, objects, 사물들인데요, in great detail이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대요. But, 하지만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differ, 그 세부적인 사물들이 달라요. From, how, 전치사 뒤에 의문문으로 걸린 거예요. How we see reality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법과는 다르대요. 반절문은 의문사 조동사랑 사이에 두가 못 들어가고요. 뒤에 세부 예시 나오죠. For example, 이건 연결사도 가능하고 문장 삽입도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 look at, 보래요. The lady in the picture, 그림 안에 있는 여성을 보랍니다. Where is she riding? 그녀가 어디를 뛰어가고 있나요? 달려가고 있나요? 하니까, is she in front? 앞입니까? behind? 뒤입니까? or among the trees? 나무 사이입니까? 이게 독특해 보이죠? 나무가 지금 잘렸죠? 여성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이미지, 그 이미지, 그 그림은요, feels 느껴진대요. real니까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but 뒤에가 더 중요하죠. We cannot explain. 우리는 설명을 못한대요. Exactly 정확하게. What 명사절을 목적으로 걸었죠. We see.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Just as if는 가정법입니다. 접속사 as if가 마치 뭐뭐처럼이니까요. It was가 아니라 were, 저 were 가정법이라서 a dream이니까 꿈인 것처럼 설명을 못한대요. 일단 were가 was가 되면 안 되고요. feels 이것도 really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really 부사가 정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딱히 어떤 문제로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형식 뒤에는 부사냐 형용사냐 품사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what은 that이 되면 안 돼요. that은 접속사로 완벽한 문장, what은 관계사로 불완벽한 문장을 지켜주셔야 돼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마그리트는요, 마그리트는 belonged to 자동사네요. 속해 있었대요. an art movement니까 미술 운동에, 즉 한마디로 그 당시에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라고 이렇게 적히는데 이게 movement,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hold가 뒤에서 꾸며주는 앤데 surrealism이니까요. 초현실주의라 불리는 예술 그 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Surrealistic painters니까요. 초현실 화가들은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try to capture, 사로잡으려고 노력했대요. The workings of the human이니까 인간의 어떤 unconscious, human unconscious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일들이죠. workings는요. 일들을 작용들을, 즉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뭘 통해서냐면요. Fantastic images니까 좀 환상적인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 즉 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일단 이 2는 없으면 안 되고요. Belonged on art movement 아니에요. 그리고 cold 같은 경우는 to call이 안 되고요. calling 해도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의 ing, calling 안 돼요. try는 투부정사인데 ing 여기서 되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는 노력하는 거고요. ing는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또 내려가 볼게요. We can think of A as B. 일단 식으로 썼고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니까요. art, 예술을 a history of illusions니까요. 착시의 역사라고도 이제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은요. 뒤에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looking at, 바라보면 정도 되죠. the world, 세상을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면 count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ppreciate, 우리는 볼 수 있대요. 즉, 감상할 수 있게 된답니다. it은 art겠네요, 예술을. 그쵸?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From unexpected, 병렬구조로 지금 형용사가 계속합니다. Surprising and fresh니까요. 기대치 못하고 놀라우며 신선한, 즉 참신한 perspectives, 관점들로 볼 수가 있게 된대요. 일단은 분사문 이렇게 문장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If we look, 꼭 if는 아니지만 어쨌든 접속사를 시작되는 완벽한 문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여기도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5번, 6번 질문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랬어요. 좀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What did Rene Magritte, Rene Magritte가 think about?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죠? Everyday object니까 일상생활의 물품들에 대해서요. He thought, 그는 생각했죠. They can be painted, 그 일상적인 물건들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요. In surprising ways니까 놀라운 방식으로요. 6번 질문 볼게요. What did surrealist painters니까요?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try to do,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나요? They tried to capture, 그들은 사로잡으려고 노력했죠. The workings of the human unconscious니까 인간의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려고 노력했대요. Through fantastic images니까요.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요. Talk about은 안 해도 된대죠. 저 내려가겠습니다. 끝났네. 근데 본문에서 꼭 두 개의 어법을 짚어줘요. 이게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내시거든요. 근데 보면 쏘대용법 아까 배웠죠. 너무 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다. 그리고 조동사 FPP는 과거 사실의 추측이 됐어요. 그래서 must FPP는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should FPP는 뭐뭐 해야만 했었는데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